Three and five. Yeah. Well, the number one seller of even roll putters in Seoul, right? Korea. In Korea? Yeah. In Korea? Yeah, Korea. Wow, not just Seoul. All of Korea. All of Korea. Right here. Right here. That's awesome. Yeah, they're the number one. Well, that's why I'm here. Tino5가 한국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이분들을 팔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또 왔다. You know I invented grooves on putters, straight grooves. 이분이 이제 스트레이트로 생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생긴 그 퍼터를 만드셨거든요. 24 years ago. 한 20년 정도 전에. Premium Golf Tino 5. 처음에 이제 투어에 가서 처음으로 느꼈던 게 투어에서 아무도 이 그루브란 걸 때 당신은 쓴 회사들이 없었거든요. 치면 공 튀겨서 나갑니다. 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쇠 자체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이 그냥 튀겨서 나가고 라이프 퍼터 그 당시에 이제 스트레이트 이렇게 그루브는 어떤 역할을 해줬었냐면 다른 퍼터보다 공이 한 5% 정도 덜 나가게 해줬어요. 그루브라는 걸 자기가 개발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투어 선수들한테 적용해 보니까 투어 선수들 계속 이야기를 하더래요. 중간에 맞았는데 다른 것보다는 공이 적게 가더라. 이 그루브를 만들므로 해서 에너지 전달이 적어지면 그만큼 공이 덜 간다는 걸 갖다가 만들어낸 거죠. 공의 접촉면이 많으면 더 많이 가고 접촉면이 적으면 적게 간다는 걸 알아가지고 센터를 갖다 정확히 맞추면 접촉면이 적어서 그만큼 공이 덜 가고 조금씩 벗어났을 때 오차가 생겼을 때 접촉면을 많게 함으로써 더 많이 나가게끔 함으로써 중간을 맞추나 조금씩 벗어나서 맞추나 똑같이 공을 나가게끔 개발했다는 겁니다. 퍼링 러브스를 사용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만들어낸 이 이븐롤 그루브가 가장 이상적으로 볼의 에너지를 어느 면을 맞더라도 같은 거리를 나갈 수 있게끔 이상적으로 만든 그루브가 이븐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골프 실력을 퍼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칠까 또 좋은 물건을 만들까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거 보시다시피 이건 이제 어떤 퍼터냐면요 하나 더 만들어낸 게 Face Fold Balance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들고 있으면 이 항상 이 페이스가 타겟 방향으로 나가게끔 밸런스가 잡혀 있거든요. 관용성이 좋은 지금 웨이트가 네 개를 갖다 분산시켜서 가장 가능성이 좋은 퍼터로 아마추어를 해서 지금 개발한 겁니다. 이 제로 퍼터가. And that's the putter I use. 지금 자신도 이걸 쓰고 있답니다. Because I'm an amateur. I'm a 자기가 professional, 아마추어라세요. I'm a professional putter designer, but I'm an amateur golfer. 자기가 프로페셔널 디자이너긴 하지만 골프는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샤프트는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립은 이쪽 페이스 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립 디자인은 제로 퍼터, 그래서 더 페이스 폴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개발된 그립입니다. 암나간 퍼터를 갖다가 자 머리는 보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잡게 됩니다. 이렇게 잡고 공을 갖다 치게 되면요. 자 백스윙 보시고 포워드 피나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갖다가 또 부정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미드락이라는 것을 퍼터를 개발했는데 암락과는 다르게 이 미드락 퍼터는요 그냥 일반 퍼터를 잡듯이 잡으시고요. 잡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만 이렇게 잡으시면 편안하게 미들락은 그립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보통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퍼터 길이거든요. 거기다가 저희는 6인치만 더한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에 지금 앞쪽 여기에 닿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 미들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일반 그립 좀 잡으시고 그립만 이 윗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반 그립 좀 똑바로 잡은 상태에서 진짜 이거야말로 그 폴드 프레스를 그러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할 수 있는 그 퍼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두 다시 있는데 이 두 개의 점 중간에다가 볼을 갖다 정확히 맞추게 하려고 일단 만들었고요. 스윗스팟에다가 맞추시게끔 쉽게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위쪽에 다시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여기다 맞추시고 볼을 갖다가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또 다시 있는데요. 안쪽에 이거는 공이 브레이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일 때 갖다 놓으시면 쉽게 아마 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들에는 지금 락커 소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섹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페이스 맨 쪽이 이쪽보다 좀 더 높죠. 예. 이건 역할은 뭐냐면 퍼터를 갖다가 딱 놓으셨을 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걸 갖다 안 하고 그냥 똑바로 항상 맞추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분 노래는 이런 그 홀컵이 있는데
이 홀컵에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실제 그 골프장에서 있는 퍼팅 그린에 있는 사이즈입니다. 홀컵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홀컵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공으로 이렇게 공이 적당한 스피드로만 가면 이 공 안에 들어가고 뭐 스피드가 뭐 빠르다든지 느리다든지 하게 되면 공이 안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컵을 여기다 놓고요. 홀컵을 놓으시고 5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금 거리감과 그리고 정확도를 갖다가 이제 연습을 할 건데요. 요 중간에 정확히 거리감각을 해야지만 이 공이 이 홀컵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 또 미스했네요. 옵스. 아, 퍼링의 가장 기본적인 거리감 그리고 정확도 이걸 연습하는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 그 나가셔가지고요 이분놀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놀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만들어진 포트인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놀을 추천해 주시고요. 그분이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포트 추천해 주시고요. I just want all of you to know that I love T05. They know what they're doing. It's a great company and I love T05.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T05. Premium Golf, T05.